오늘 싱가포르 뉴스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토요일엔 지역감염이 1건이 나왔고요. 일요일에는 지역감염이 0건이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5명 모임이 가능해졌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있는 4인 가족은 이제 외식하기가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다시 감염자가 늘면서 싱가포르과 호주의 트래블 버블이 올 연말로 미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홍콩과 트래블 버블은 작년에 홍콩이 감염자가 많아지면서 물거품이 됐고 올해 또 다시 싱가포르 감염자가 많아지면서 미뤄졌는데요. 이제는 되나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콩 의원들이 싱가포르과의 트래블 버블 계획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입법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이 홍콩이 가능한 빨리 홍콩과 중국 본토 사이의 여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홍콩 현지 코로나 감염자 수를 0으로 유지하려는 목표를 고수하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코로나를 아예 막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홍콩에서 그런 정책을 추구하려고 하는 싱가포르가 코로나 여행 재개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감염병센터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된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감염이 다 낫고 나서도 6개월 동안은 계속 코로나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회복된 지 한참 후까지 기침과 호흡곤란이 지속되는 증상을 계속 경험했고요. 다른 증상으로는 지속적인 피로, 어지러움증, 불면증 등이 있었지만 이거는 자주 관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연구가 코로나의 심각한 증상과 가벼운 증상에 관계없이 염증성 표지를 증가시켰다는 것인데요. 혈액 속의 이 단백질들은 순환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과 연관되어 왔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심하게 앓았건 가볍게 지나갔던 똑같이 순환계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는 이런 장기적인 코로나 후유증은 앞으로 사회와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코로나와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하면서 많은 인원이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데요. 백신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어르신들 중에는 나이도 많고 혈압도 높고 당뇨병 등을 이미 앓고 있는데 이런 내가 굳이 백신 접종을 해야 하냐는 분들도 계시고요. 백신이 너무 빨리 개발돼서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mRNA 백신이라서 유전자 구조를 바꿀 거라는 잘못된 믿음, 백신을 맞고 나면 어떤 후유증이 나중에 생길지 모른다는 믿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백신 접종을 마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어르신들께서 백신 접종을 꼭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시노백 백신 2회 접종을 마친 의료진 중 600명 이상이 코로나에 걸렸고 이 중에 간호사 1명은 사망을 했고 의사 1명은 중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료진에게 시노백 백신 3회 접종을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싱가포르에서 시노백 백신을 자비를 들여서 맞으신 분들은 좀 염려스러울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한 남성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후에 몸에 철두를 붙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벼락을 맞고 나서 이렇게 되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있는데 백신을 맞고 나서 자석 인간이 되었다니 좀 신기하네요. 전 세계가 인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자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G20에서도 인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회복이 늦어질 것을 염려했다고 합니다. 인도 변이로 끝나면 좋겠는데 또다시 뭐 어떤 변이 이러면서 새로운 변이가 나올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택스 15%가 G20에서도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영향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나중에 완전히 확정되면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유리 씨 덕분에 난자를 열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싱가포르 30대 친구를 만났는데요. 내년에 35살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결혼해서 혹시라도 아기가 안 생기면 입양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들 중에서도 아기가 안 생겨서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빨리 지금이라도 난자를 얼려라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싱가포르에서는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싱가포르 정부가 젊은이들이 빨리 결혼하는 걸 권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난자를 얼려놓거나 이런 거를 금지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나 봅니다. 싱가포르에서도 난자를 얼리는 것을 허락하라는 것이 의회에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사람들이 서명도 작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암 환자 등 결혼을 했는데 당장 치료로 임신을 할수 없는 경우에만 난자 얼리는 걸 허락하고 난자 한번 얼리는데 만 불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싱가포르 여성들은 말레이시아나 태국, 호주 같은 곳으로 가서 난자를 얼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고 불임률도 점점 많아져서 더 많은 여성들이 난자를 미리 얼려두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도 아마 언젠가는 정책을 바꾸겠죠. 싱가포르 그랩 CEO도 벙갈로를 약 300억 이상을 주고 샀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요즘 싱가포르의 젊은 CEO들이 벙갈로를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주택이라고 불리는 랜디드 하우스가 있는데요. 랜디드 하우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옆집하고 벽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벙갈로라고 불리는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단독주택인 거예요. 옆집이랑 벽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그 주택 하나만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좀 비싼 게굿 클래스 벙갈로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거는 최소한 기본이 다 300억 이상은 하고 있거든요. 싱가포르에서 손바닥 사이즈 가까운 커다란 나방이 요즘 발견되고 있다고 해요. 2014년도에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다가 거의 없다가 요즘 다시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나방이 2월에 알을 낳는데 싱가포르 2월이 1년 중 가장 건조한 달이라고 합니다. 건조해야지 알이 잘 부화를 하나 봐요. 올 2월의 강수량이 1869년 이후 두 번째로 건조한 달이었는데요. 2월 동안 비가 1mm밖에 안 왔대요. 2014년도에는 0.2mm가 와서 가장 건조한 달이었다고 합니다. 나방들이 도심의 불빛들이 달빛인 줄 알고 찾아가 혼돈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나방들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나방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 나방의 서식지로 좋은 나무 심기를 하는 등의 일을 할 거라고 합니다. 나방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왜 하나 싶었는데요. 인간들이 만든 도시화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의 쓰촨 지방에서는 많은 비로 인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대피를 했다고 하고요. 일본 또한 산사태로 사망자를 낸지채 일주일도 안 돼서 12만 명의 사람들이 많은 비를 피해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6월 말에 미국의 오리건주와 워싱턴주에서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냉방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집에 사는 사람들과 길 등에서 200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데스밸리 온도가 54.4도까지 올라갔고요. 열돔 현상이 지난주 주말에 또 캘리포니아 일부를 강타했다고 합니다. 온도가 38도에서 49도까지 올라갔는데요. 문제는 밤에도 이 온도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레곤주 남부 전역에 더위로 화재가 나면서 전력망을 망가뜨려 일부 캘리포니아 지역이 정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더위에 전기까지 끊기면 큰일이잖아요. 단일 산불이 미국의 가장 인구가 많고 부유한 주를 정전 직전까지 몰고 갔다는 사실은 세계 전력망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예시 중 하나라고 합니다. 매년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 뉴스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코로나로 인해서도 어려운 경기가 되겠지만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올림픽을 앞두고 대규모 지진 대비 훈련이 있었지만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는 코로나 수습으로 인해 다른 자연재해에 관한 대비가 철저히 안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일본은 배구 경기장 등 지진에 문제 없도록 설계되었고 대피소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싸이월드가 8월 4일 새롭게 시작한다는 뉴스도 있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이디와 도토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첫째 아들 임신하고 아기 낳고 이런 모든 게 싸이월드에 있거든요. 8월 4일날 재오픈을 하면 가서 그 사진들을 보고 싶네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